송파구에서 새로운 구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. 이달 초 숨진 송파구의원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건데요. 향후 선거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엄종규 기자입니다. 송파구에서 구의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. 지난 4일 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종합운동장,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위치한 송파구 라 선거구가 대상입니다. 이번에 치러질 송파구의회 보궐선거는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송파구 라 선거구에 거주하는 잠실본동과 2동, 7동 주민들은 투표 당일 서울시장 후보가 기재된 투표용지와 송파구의회 라 선거구 후보자가 적힌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. 선발돼야죠. 선거 이제 후보자 등록하시면 그때 이제 선거 공보도 작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라선거구 지역만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나가는 거죠. 송파구 라선거구 보궐선거 입후보 희망자는 오는 3월 17일까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. 늘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.